성경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함으로써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늘에서도 벌리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쓰리라.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 오늘 어느덧 2016년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월은 주소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로 세월이 빨리 흘렀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저 그렇거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후에 하는 말씀이 형제 중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거든 나는 그 형제를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서 그를 권면하라.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확증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 맡겨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세리와 같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어야 하늘에서 본다고 하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는 것도 땅에서 회개해야 되지 지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회개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하는 말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지은 죄는 땅에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땅에서 모든 일이 맺힌 것은 하늘에서도 맺힌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지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실 때 당신께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땅 위에 주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땅 위에 주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준다고 하는 천국 열쇠는 곧 여러분 자신, 우리 모든 자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지상에서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으려면 먼저는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적인 천국과 사회와 국가적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선택한 나라는 바로 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민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족하게 되었을 때 선민권을 이스라엘 민족은 빼앗긴다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치 아니함을 자참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만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다시 오리라. 다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뭔가 다 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처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을 건설하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건설하는 데는 예수님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이 있는 곳에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이 있는 곳에 국토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실 때에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로 24절에 오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그에게 붙은 자들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붙은 자가 많이 왔느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수만이라고 해서 수만 명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붙어서 왔다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오는데 사람에게 붙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도 윤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윤회 환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기독교에서도 윤회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말이옵니다. 윤회는 불교에만이 통하는 하나의 어떤 독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서도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선지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출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재림할 때 그때도 역시 함께 오시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내 영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어린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땅에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왜 지구상에 다시 와야 되느냐?
지상에서 해야 할 막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했을 때에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소중한 말씀을 나와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배우지 못했다, 없다, 가난하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라도 몰라도 좋아요. 이미 영계의 육신을 벗고 간 사람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 열쇠가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이 땅 위에 많은 붙은 자들이 온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만 재림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미륵부처로 온다고 했습니다. 공자님도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진공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다시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와야 됩니다. 그 다시 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뜻이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갔던 수많은 선한 영들이 있습니다. 왜 바로 살지 못하느냐? 천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천국을 건설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뜻을 알고 비로소 알고 보니 지상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이 나무로 말하면, 과일로 말한다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연결지 못하면 온전히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기독교의 재림 얘기를 하고 기독교의 환생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기독교에서도 초대 초기에는 윤회환생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초기에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와가지고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복음서에서 환생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오늘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교하고 기독교가 원수가 아닙니다. 유교하고 기독교가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셨던 예수님이요, 석가모니요, 공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 땅에 왔을 때에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 그 때문에 그 다른 풍습과 언어에 맞게끔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석가모니요, 공자요, 그리고 예수요, 마음의 뜻이 되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말씀한 것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도 아직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에 한 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이나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 만명과 함께 붙어서 왔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셔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가실 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그래서 다시 온다. 다 이루지 못한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한단 말. 왜 다시 와야 합니까? 왜 다시 와야 됩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던 그것이 그리워서 다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다 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고 가시고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진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바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공자님도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생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일리에 하나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설화, 설화라고 하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전해오는 말이 설화죠. 여러분, 절에 가시게 되면 보통 500나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개의 부처가 절로리 놓여 있죠. 그 500나한에 대한 유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 중에서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논을 지나다가 탐스럽게 익은 그 벼이삭을 만지다가 벼이삭에서 벼알이 세 개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진 벼알을 그대로 두자니 농부의 피와 땀과 수고의 그 눈물이 죄스럽고 먹으면 도적이 될 것 같아서 주저하다가 땅 위에 버려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먹는 것이 낫겠다 해서 새 알을, 벼 새 알을 까서 입에 넣어서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가서 봐. 그 하나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내가 3년 동안 소가죽을 쓰고 그 집에 들어가서 소하고 밑담을 흘려가면서 같이 일해줘야 되겠다. 3년간을 소고하고 다시 돌아오너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죽을 쓰고 3년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환생이죠. 서로 환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다 찼어요. 그랬을 때 외양간에서 소가 생각을 하니까 좀 뭔인가 하나 해주고 가고 싶어서 주인님, 주인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인님을 불러. 그러니까 주인이 소 있는 데 가까이 가가지고 보니까 소가 주인을 부르고 있거든. 깜짝 놀라다.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 자정에 500명의 산적들이 이 댁을 향해서 몰려올 텐데 음식을 좀 준비를 해 주시오.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500명이 모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니 아무도 안 와. 그러더니 그야말로 자정이 다 돼서 나타났습니다. 500명의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도망을 치어야 보통인데 이 산적대를 대하여 구십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안에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으니 들어가셔서 맛있게 잡수십시오. 산적 두목이 그 자세를 바라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올 줄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네,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마우간에 있는 소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이 산적 두목이 몰라서 그동안에 산적으로 살아왔지 알고 보니 그럴 수가 없구나. 우리의 지은 지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산적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돌을 닦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산적이 들어갈 때 자기 혼자 들어간다고 하니까 혼자 들어가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 500명이 다 함께 같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들이 수도 생활을 해서 도인이 됐습니다. 성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전설 고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쌀 한 톨이 농부가 88번 손길이 가야만이 쌀이 생산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게 정확한 논리와 이치입니다. 그건 안 되죠. 그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500난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남의 이것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탐을 내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계명만 있는 줄 알았습니까? 저도 기독교에만 십계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불교에도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도 십계명이 있어요. 천주교의 십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십계명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도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자고 할 때는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해야 됩니다. 사회를 보시는 분이 오늘은 주기도문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주기도문을
봉독한다고 하는 말은 안 맞는 줄로 압니다. 주기도문은 봉독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맹세를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데 가정맹세 역시도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일국주의는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봉독과도 됩니까? 봉독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정 맹세 8절까지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부족할 때, 모르고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정말로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주의를 성수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을 놓고 생각해볼 때 우리의 신앙이 티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십계명처럼 그리고 가정맹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1960년 고등학교에 다닐 시절에 누구든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인생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냐? 누구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답해요. 아무도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선생님도 없어. 목사님도 인생이 뭐냐고 설명하면 정확한 답이 없어. 그래서 원주에서 치악산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상원사라고 하는 한 50리 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상원사에서 하루 저녁을 밤을 샜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녁 공양 시간, 공양이라고 그러죠. 그 시간이 돼서 같이 스님들이 있는 데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강력한 자극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거지를 하는데 밥알이 아마 식기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 밥알 씻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씻어서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절에서는 밥알 하나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게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만물들은 탄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당한 것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00년 동안을 그 모든 요소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 쌀 한 톨로 되어 왔습니다. 왜?
사람에게 먹혀가지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인간, 그게 되기 위해서 쌀한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은 불가에서 처처불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불공이야. 밥 먹는 것도 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고 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불공을 드리는 것 같이 석가모니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의 몸속에 1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나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포 하나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우주 만물 만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처처의 불상이라고 했으니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곧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옳습니다. 식물 한 톨, 밥 한 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런 생활을 해야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의 풍조가 잘못 들어와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구나. 왜? 제가 생각하기에 1960년도에 아마 우리나라에 부패 식당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놀라워요. 놀라워요. 아니, 가격을, 한정된 가격을 내고 음식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다 먹지도 못하면서 부패 식당에서 많이 갖다 놓고 먹다가 절반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랑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뜻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영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정말로 여기서부터 생겨난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처지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걸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는 어머니 처지를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 속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속 아닙니까? 환경도 어머니예요. 그 안에 양수가 있어요. 양수도 어머니예요. 어머니 속에서 어머니의 첫 줄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74억의 인생들은 어디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 있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주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운행이 옵시다. 이걸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상원사에서 그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통일교에 들어와서 원리 강의를 듣고 아주 감동의 극치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랫동안 제가 마음먹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부패 식당에 가면 두 번, 세 번 갔다 먹어도 좋으니 한 번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다 먹고 가능한 한이면 국물까지 다 먹고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가능한 한이면 국물은 좀 안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여행사 제가 책임자로 있을 때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느 관광상품 회사에서 직원들 교육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하러 갈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아니 기독교 목사 출신인 아니 당신이 어떻게 불교에서 말하는 오백나한을 말하냐. 저는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도 있다. 불교도 있지만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유교도 있다. 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백나한에 대한 설명을 직원들을 놓고 해줬어요. 기억해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복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복받았다고 나는 내 자랑을 하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 못합니다만은 정말로 저는 복받았어요. 이미, 아니, 박수까지 쳐주십니까?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시니까 조금 얘기해도 안 해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죽을 고비를 남겼습니다. 그때 저는 참 제가 간증을 조금 하면 우리 선생님께서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거기에 바로 호박이라는 게 있어요. 호박. 호박 그 뭐죠? 그 단추. 근데 그 단추가 아주 예뻐 보여요. 심정이 꽤 좋았던지 제 마음속에서 아 나는 저 호박이 됐으면 우리 선생님이 주야로 만져주실 텐데 저 호박이 참 부럽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탕명원 씨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목사이신데 통일교회는 이단이다. 한철아 박사는 통일교회의 원리는 개고기 뜯어먹듯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먹고 해석을 했다. 근데 반면에 서남동 연세대 교수는 통일교 원리는 세계적인 종교 학문이다. 정말로 아주 극찬을 했어요. 내 마음이 지금 갈등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담 때도 살아계시던 그 하나님, 지금도 당신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과연 통일교가 참이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 괴로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나이다.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선생님이 나타나셔요.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제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가겠느냐?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예, 가겠습니다. 단상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갈릅니다. 근데 참 내적을 다 빼놔요. 내가 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 싸매놓고, 이제 너는 시체실을 통하여 나가라. 근데 그게 지하예요, 지하. 근데 물이 공중으로, 물이 이렇게 나가요, 지하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하를 해서 빠져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 아실라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대도 신뢰가 아닐 것 같아서, 왜? 꿈이니까. 목영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자기가 메시아 행세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에서 빠져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음성이 뭐냐면, 내가 저런 사람을 때려 잡아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 양반은 성경 박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때려 잡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실제로 배를 갈랐습니다. 실제로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40일 차 기도를 하고 있었는 때인데, 식구들 보고 하는 말이, 내 몸에 틀림없이 어떤 신고가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이유를 모릅니다. 무슨 병인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21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선생님께서 청평에서 목사를 수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인성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관에서 목사님을 하시다가 통일교회로 전향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에게 문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신방을 왔어요. 병원에 있는데 왔어요. 문병이죠. 왔다가 하는 말이, 집사람 보고, 사모님,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의무병과 있었는데 사람이 죽어갈 때 보통 이러다가 죽읍디다. 그러니 유서라도, 유언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써놓도록 하십시오. 그래 놓고 갔어요. 집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내가 갔는데 선생님이 청평수련소에서 목사들을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 사람이 문실에서 아주 특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덕금덕금 보통 사람은 못 나가는데, 박장로 교회에서 전도관에서 넘어갔고 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김미란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미란이가 뭐라고 김미란이 보고를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문 장로의, 문 목사의 말에 의하면 잠깐 눈을 감으시더니 죽지 않는다고 전해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냥 수련받다 말고 튀어나왔어요. 집사를 보고, 아버님이 죽지 않는다고 전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전화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근데 그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호흡이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소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산이라는 산은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 요한이 계시록에 답이 있다. 내가 찾고 있는 그 답이 요한이 계시록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어야 하러. 하여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를 정독을 해. 그래가지고 계시록, 요한 계시록으로는 재림시대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불교를 통해 가지고 받은 그 감동의 역사가 바로 여기 와서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말 500나한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직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모범적이더라, 모범적이더라.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월급을 누가 주십니까? 월급을 누가 주세요? 박 장로님, 월급을 누가 주냐고. 모르세요? 대답을 안 하셔, 시안에. 월급을 누가 줘요? 예? 하나님이 줘요? 월급을 누가 주냐고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다 사장님이 주신대요, 그래요. 사장님이 주는 거 아니야. 월급을 누가 주느냐? 생면부지에 손님이 들어오는 게 월급 주러 오는 거다. 맞죠? 월급 몽토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사장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손님에게 사장한테 하는 건 이상으로 해야 된다. 예. 네. 그랬더니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던지 그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세상에 15년이 지나간 바로 지난달 11월 22일 날 사장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날 보고 아직도 사장이래요. 목사하는 줄 몰라요. 사장님, 그때 우리 회사에 와서 말씀해 주셨던 500나한 얘기와 월급을 누가 준다고 하는 그 말씀, 이번에 우리 회사가 번창해서 큰 자리로 이사를 가는데 초대안이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복 비행기 표를 드리겠습니다. 왕복 비행기 표를 준다고 보니까 가짜는 아니죠. 형식은 아니야. 그래서 사장님, 지금 때가 15년이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주도에 내려가는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더니 그때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그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직원들이 몰라서 진실하지 않고 몰라서 빼먹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이 요지경 속에 세상이 된 게 왜 몰라서 그래요.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거 회개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절대로 소용이 없어요. 아,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오는데 봉투를 두툼한 게 줘요. 여러분, 그 봉투를 제가 받겠어요? 500나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세상에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 다시 돌려서. 이거 얘기하면 전혀 내가 안 오겠다. 그랬더니 그거를 돌려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여행사에, 상품회사에서는 세상에 강의했더니 그 사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봉투를 주는데 자그마치 1년 내 생활비가 나왔어. 월급. 아니, 봉투에 자그마치 300만 원이 들었어요. 아니,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00이면 아무래도 3천만 원. 물론 그 사람은 나한테 은혜를 좀 받은,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 요새 어떤 뭐 이름 있는 사람이 뭐 천만 원 먹다 걸리고 뭐 2천만 원 먹다 걸리는데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차이냐면 나는 3천만 원도 안 먹었는데 너 천만 원에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돌려줬더라.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뿌듯한지 몰라. 그런데 정말로 이걸 몰라가지고 먹다가 가시가 걸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쌀 한 톨이라도 왜 필요 없는 거. 내가 왜 먹어. 그걸 왜 먹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육신을 만드시고 그 육신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다. 생명이 뭐요? 하나님의 영이죠. 곧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랬어.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연결되게 하는 집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 그 영혼을 연결게 하려고 하는 집 이게 창조 목적이 옷이다. 여기 때가 묻으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더럽혀서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의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거저준다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시편 82편 6절에 신이라 하지 않느냐. 거저 준다고 거저 먹으면 죄야.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 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 있어.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여쭐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양심은 선생님이십니다. 양심은 선생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대 성인이 나옵니다만 이 4대 성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4대 성인의 공통이 뭐냐. 인간 가운데 최고의 불행한 사람. 이 이상 불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이상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석가모니부터
624년 기원전 6세기경이라고 합니다. 네팔에 있는 카피라 성에서 정반왕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룬비니 동산에서 산기가 있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대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면 난산이란 말입니다. 난산이란 말입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난산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미 나가지고 일주일이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모 손에서 컸습니다. 어머니 없는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떠했겠어요? 어머니 없는 인생, 아무리 이모가 잘해줘도. 그래서 29이 됐을 때에 출가를 하는데 야쇼다라라고 부인과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을 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부인과 아들을 두고 떠날 용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사무친 마음이 있고 얼마나 괴로우고 답답하면 떠났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불교에 가게 되면 의젓한 모습으로 추앙받는 모습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의 출발은 비참한 거예요. 석가모니 이상으로 비참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공자죠. 여러분, 공자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BC 552년에 중국의 산동서에서 아버지 송량홀과 어머니 안칭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야합해서 난 자식이라고 부대접을 받았어요. 오늘날 누가 공자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자님에 대해서 그래 말할 사람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공자님 아버지가 전 부인에게서 딸만 9이야. 아들 하나 얻으려고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불구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셋째 부인으로 안칭제를 데려온 겁니다.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 딸이 셋인데 큰딸한테 말했더니 징그럽습니다. 아버지 친구에게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둘째에게 말했더니 언니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런데 셋째 16살짜리 어린 소녀가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구이산에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난 게 바로 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 3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17살 때 어머니가 또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야합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서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묘소를 죽을 때까지 몰랐다니까. 아버지 묘소를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공자 이상으로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더 비참해요. 말구에서 태어났죠? 말구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80여 세에
마리아를 데려올 때 마리아가 13살이라니까. 13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4쯤 돼가죠. 6남매의 호랍이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하고요. 말씀하세요. 예수 탄생일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세요. 정확한 날짜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만. 누가복음 3장 23절. 근데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 다니시면 어떻게 들어? 30세 뭐라고요? 쯤 되시니라. 30세 쯤 되니까 정확히 모른다는 말입니다. 태어난 날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월 6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태어난 날짜도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으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6절까지 천대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올라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도 같이 있더라. 그런데 그 자녀들과 더불어 올라갔어요. 끝나고 돌아올 때 예수가 그 무리 중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얼마 동안? 3일쯤 갔다는 거야. 3일이 지나서야 이틀이라고 되었던가 하여튼 이틀이든 3일이든 좋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돼 있나? 누가 보면 2장 41절. 며칠 길? 사흘 길이가 3일이 맞죠? 에? 하루 길? 아, 그런데 그 다음 또. 며칠 후에? 하루 길을 갔는데 돌아갈 때 며칠 갔어요? 사흘.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돌아갈 때 3일을 했다는 얘기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갔다는 얘기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싸우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무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대받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천대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보다 마음은 예수보다 공자보다도 더 천대받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570년 아라비아의 메카에서부터 압둘라의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6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그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숙부 손에 컸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문헌에 보면 마호메트가 문맹이랍니다. 마호메트가 문맹이라고. 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글씨를 몰라. 그 생애가 얼마나 비참했느냐. 그래가지고 25살 이상 되는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40세 때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 어느덧 2016년도와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떨 거냐. 그런데 이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님이나 마오메트 이들 이상으로 비참한 인생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4대 성인은 비참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했고 비참했기 때문에 인생 문제를 하나로 몇 풀어 쳤었어요. 오늘 우리는 평온한 자리에 안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몇 인생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놀라우게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이 귀중한 말씀을 인생을 바로 사는 그 지름길을 정도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절대로 빚지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로 19절까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너희가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떳떳미지근 하면 토해버린다. 계시록 3장 16절에 떳떳미지근 하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리면 지참하죠.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참다운 인생을 남아있는 인생을 바르게 이제라도 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입장에서 지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이 마음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성가 2장 성녀의 새 노래 1절과 4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봉 선생님께서 인도하신 정일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강인봉 선생님이 인도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 그 외에 계십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날씨가 추워서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가시는 바람에 아마도 처음 나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 만성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지키지 못하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에 대한 환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아버지.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실 때에도 불교의 윤회 환생과 같은 그런 일들이 기독교에도 아버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한 맺힌 영들이 영계에 갔다가 지상에 내려와 협조하기를 원하게 싸웁니까? 아버님, 한 번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과 비슷합니다. 한 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교에서 성불 하면 다시 안 와도 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재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아들, 딸들 이 소중한 인생의 기간을 허송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님, 참으로 생각하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정일체 사랑하는 귀한 아드님이 처음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나온 귀한 아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를 인도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도 아버님 진심으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아들로서 귀하게 생각하고 보필하고 염려하고 뜻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 머리 숙인 아들 딸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이 예물을 보시고 아버님 당신은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아들 딸들이 모두 서로 힘을 합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드리워바치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함께 같은 은사로 축복해 주소서. 아버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게 하시고 생활 속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제 다음 토요일 더 많이 더 열심히 인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전체를 아버지 손에 의지의다 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받들고 축복 중심과정 김밀한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고 하려 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예, 각...